진짜로 반신반의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함성 소리 역대급 인정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대구에서 진짜 오랜만에 공연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형태의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는 그 방송 녹화가 좀 많았어가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공연하니까 솔직히 아마 멤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덕분에 기분 좋게 너무 공연을 모르겠어요.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희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오늘.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냐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고 행복하셨죠?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앵콜도 이렇게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연 부산에서도 있고 또 저희는 1월 달에 저희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, 겨울 콘서트를 연말 12월에 안 하고 1월에 좀 넘겨서 성대하게 스타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1월 13, 14, 15일에 광진구에 있는 예스 24 라이브홀에서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예매하실 수 있거든요. 하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대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울 공연 홍보를 한다는 게 오시려면 오실 수 있잖아요. 그죠? 네. 네. 우리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. 네. 아니 뭐 시비 거는 건 아닌데. 어쨌거나 저희 콘서트도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노래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또 대구 오랜만에 오는데 많이 하고 싶어서 앵콜곡을 2개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절대로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된다거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여기에 띄워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된다고 합니다. 오늘 함께한 우리 개건 키보디스트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두 곡까지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미입력 상태라서 만약에 앵콜 하나를 못하면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못하는 거였는데 완벽하게 100%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앵콜 곡 이겁니다. 내가 언제 이런 웃고 본 적 있어 말리지 마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단 말야
정색해 내 신선절이 잠깐만 두둥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 내 맘에 그대의 향기가 배어 있어 하! 시간을 찌까찌까 내 머릿속에 말고 못할까 이런 소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가슴이 떨리고 위반이 덤벼져 하면서 너에게 다가가고 싶은 내 맘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 이 소심한 도덕한 나의 고민을 과연 내가 할 수가 있니 내게 힘을 주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라는 첫 번째 앵콜곡 혹시 자리 비었나요? 라는 곡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앵콜을 외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이 공연을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구에 사시는 와중에 이거 소식 보시고 찾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.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대구 바로 옆에서 왔는데 그분께도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좋은 음악 열심히 만들고 또 좋은 공연 많이 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할 테니까 또 다른 곳에서 멋지게 또 인사하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소란이었고 마지막 곡은 우리 여행입니다.
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깊게 빠진 날 어떻게 잊고 살겠어